걸으신 소감. 일단 우리 인성이랑 준열이가 그 많은 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예. 굉장히 기쁘고 보기 좋네요. 그러니까요. 네 배우분들이 정말 레드카펫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던 모습이 그 어떤 때와도 달랐던 점 같습니다. 영화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. 이분들이 이제 예비 관객분들이시죠. 네네. 이 영화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먼저 조인성 씨. 네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준열이와 또 연기꾼 배성우 씨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
배우분들의 캐스팅만으로도 봐야 된다. 배성우 씨는 우리가 더킹을 봐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은 조인성. 야. 그리고 정우성. 아. 유진열. 아. 한재림. 아, 감독님까지. 여기까지입니다. 좋습니다. 뭐 더 이상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. 윤윤열 씨는 우리 영화를 꼭 봐야 되는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죠?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. 엄청 재밌습니다. 재밌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자신감 넘치는 말씀이시죠. 정우성 씨도 한 말씀 더 붙여주세요. 배성우. 배성우 씨 때문이다. 아, 좋습니다. 배성우. 배성우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배성우. 진짜로 배우분들에게 정말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우리 배성우 씨 같아요. 감독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더킹을 봐야 되는 이유 뭘까요? 배성우 선배님. 아, 그런가요? 아, 기승전 배성우. 알겠습니다. 다 같이 배성우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배성우 씨의 활약을 정말로 영화 속에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쉽지만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무대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무대 인사가 지체되지 않으려면 배우분들과 함께 지금 보내드려야 되거든요.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오늘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환호 그리고 오늘 이런 축제 같은 마음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화를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쁜 마음으로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배성우 씨 마지막 말씀. 네, 오늘 영화 상영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은 시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행사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류준열 씨도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 영화와 함께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우성 씨도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저희 조인성 씨랑 조인성 씨 영화 굉장히 오래간만에 했고 또 준열 씨도 영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이 멋지고 좋은 배우 두 후배이면서 동료인 두 배우가 더킹과 함께 여러분들과 굉장히 짜릿한 교감을 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킹을 사랑해 주신 만큼 또 이 두 배우가 더 큰 배우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. 아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대됩니다. 기대장 더킹 파이팅! 수고해 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